12,032가구, 이 가운데 4,78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인 당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조합의 기대치와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3.3제곱미터당 2,910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조합이 원한 3.3제곱미터당 3,550만원보다 18%나 적은 수준인데요. 조합은 3.3제곱미터당 3,550만원의 일반 분양가를 원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00만원대에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조합장을 해임하고 향후 총회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추진 중인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달 조합총회까지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분양 이후에도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6월 8일 오후 제88차 대의원 회의를 열고 관리처분 변경 계획, 임시총회 개최일, 신축 아파트 명칭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대의원 회의 관련 자료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에는 3.3제곱미터당 평균 일반 분양가 2,910만원, 일반 분양 수입 추산액은 3조 5,760억원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허그가 공식적으로 조합에 제안한 분양가는 아니지만 최근 강동구와 송파구 분양 사례를 참고해 제한치를 예측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같은 일반 분양가를 책정해 선분양을 고수하는 조합 대의원들의 모습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른 일반 분양가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더 높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의 존재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이 단지의 조합원인 김구철 도시정비포럼 회장은 조합은 지난해 9월 미래전략연구소에 분상제 적용 분양가 시뮬레이션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달 말 결과를 받았다며 용역 결과 분상제 적용 시 3.3제곱미터당 평균 3,400만원에서 3,700만원의 일반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 방식으로는 조합원 4,180명이 1,800억원의 추가 분담금과 이주비 이자, 재사업비 추가분 등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시공사 가운데 자금 압박이 심각한 일부 건설사가 선분양을 고집하고 있다는 조합 내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선 후분양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시공사와 조합 대의원들이 낮은 일반 분양가로 선분양을 고집하는 현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2,910만원으로 확정할 경우 추가 분담금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300만원에서 3,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조합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일반 수분양자들이 로또 분양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임시총회가 열릴 내달 초까지 약 한 달간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망가구간 없는 상징적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향방이 향후 송파와 강동권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